있을 거야. 준 약속 보고 기억해요 기억해요. 예수님 우리를 만드신 하느님 찬양. 콩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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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콩 콩가랑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라요. 콩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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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콩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예수님만 따라가는 튼튼 어린이. 친구들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나는 이번에 이루어 주실 거야 그 노래에 안무를 맡게 된 가브리엘 튼튼 선생님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잘생겼지? 나도 알아. 자, 안무를 짜다 보니까 아, 이걸 못 따라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게 쉽고 재밌게 만들었으니까 모두 다 잘 따라오길 바랄게. 그럼 시작해볼까? Here we go! 첫 번째 동작이야. 첫 번째 동작은 손 털기 그리고 다리 털기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따라해 보자. 가볍게 점프하면서 손발을 털어주면 돼. 쉽지? 자, 이건 쉬우니까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 두 번째 동작은 우리 알통을 한번 자랑을 할 거야. 자, 일단 자랑하기 전에 만들어야겠지? 이거 봐봐, 아무것도 없지. 선생님은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너희들은 많은 근육이 있을 거니까 잘 할 거라고 믿어. 자, 이 근육을 만들어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쿵따리 콩따리 쿵따리 콩콩. 이 박자에 맞춰서 총 네 번을 할 건데 쿵따리 콩따리 쿵따리 콩콩. 자, 다음은 세 번째 동작이야. 하늘을 높게 찔러줄 동작인데 이거 많이 하면 키가 크니까 우리가 키가 클 수 있어. 난 지금 매우 키가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많이 쭉쭉 최대한 하늘을 높이 찔러주길 바랄게. 모든 동작은 오른쪽부터 시작을 할 거야. 알았지? 헷갈리면 안 돼. 두 팔을 높이 들어 쭉쭉 쭉쭉. 자, 다음 동작은 우리 스쿼트 자세를 한번 해볼 거야. 이 자세 한 번씩 해본 적 있지? 두 발을 쿵쿵 굴러 우리 주님 찬양. 이렇게 두 번을 할 거야. 좀 천천히 하니까 너무 어려워하면 안 돼.
자, 다음은 본격적으로 랩이 시작돼. 랩이 시작된다는 건 무슨 뜻이다? 뭔가 엄청난 게 시작된다는 거겠지? 그럼 우리도 맞춰서 엄청난 걸 보여줘야겠지? 랩에 맞춰서 어깨를 풀어줄 거예요. 이렇게 최대한 쭉쭉쭉쭉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늘려줄 거야. 가세에 맞춰서 한번 보여줄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용사들. 최대한 어깨 많이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알았지? 자, 다음은 우리 아까 알통 만들었던 거 기억나? 알통을 만들었으니 한번 멋있게 자랑을 해봐야겠지? 가사는 몸도 튼튼, 마음 튼튼이야. 이거에 맞춰서 몸도 튼튼, 마음 튼튼. 이게 됐으면 내려줄 거야. 몸도 튼튼, 마음 튼튼. 예수님 따라가면. 할 수 있겠지? 몸도 튼튼, 마음 튼튼. 예수님 따라가면. 자, 이 부분이 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열심히 더 많이 보고, 더 생각해보고, 더 연습을 많이 해보도록 해. 자, 다음 동작은 우리 허리를 한번 크게 두 번 돌려줄 거예요. 이루어 주실 거야. 주님 약속 꼭꼭. 알겠지? 다시 한번 보여줄게. 이루어 드릴 거야. 주님 약속 꼭꼭. 허리가 많이 아픈 사람들은 조심해서 하길 바래. 자, 그 다음 부분은 우리가 허리를 돌려줬으니 이제 등대 운동을 해줄 거야. 노래에 맞춰서 기억해요, 기억해요 두 번 해줄 거야. 그 다음은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발산하는 짧은 시간이 될 거야. 기억해요, 기억해요 예수님. 누구보다 골반을 세게 흔들어 줘야겠지? 기억해요, 기억해요 예수님. 이 튼튼 선생님보다 동작을 작게 한다면 조금 재미가 없겠죠? 최대한, 최대한 크게 해주길 바랄게요. 쿵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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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용사들. 몸도 튼튼 마음 튼튼 예수님 따라가면 이루어주실 거야. 주님 약속 꼭꼭 기억해요 기억해요 예수님. 자, 다음 동작은 우리 런지라는 동작을 배워볼 거야. 우리 아까 스쿼트 했던 거 기억나지? 그거랑 매우 유사한 동작인데 이번에는 앞으로 갈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오른발부터 하나, 둘, 한 번, 두 번. 우리를 만드신 하느님 찬양. 다시 보여줄게. 우리를 만드신 하느님 찬양. 자, 매우 어려울 수 있으니 꼭 연습을 많이 하길 바래.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볼까? 자, 다음 동작은 우리 태권도를 한번 해볼 거야. 우리 모두 태권도 한 번씩 배워봤잖아. 나는 배워본 적이 없어. 아마 그래서 너네들이 훨씬 잘할 거야. 이 자세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번에는 가세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 몸과 마음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라요. 어렵지 않아. 다 할 수 있어. 나도 하잖아. 그치? 자, 다시 보여줄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몸과 마음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라요. 네 박자, 네 박자 꼭 기억해 두길 바래. 기억해요, 기억해요 예수님. 우리를 만드신 하느님 찬양. 쿵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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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 몸과 마음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라요. 쿵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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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 자, 다음 동작은 어깨를 한번 풀어줄 거야. 앞으로 뒤로 총 두 번 풀어줄 건데 가사에 맞춰서 한번 바로 해볼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다시 한번 더 동작 크게 할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아까 전에 어깨를 풀어줬으니까 이번에는 목을 최대한 크고 천천히 돌려줄게. 가사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 예수님만 따라가는 튼튼 어린이. 한 번, 반대쪽으로 한 번. 이번에도 오른쪽부터 할게. 다시 한번 보여줄게. 예수님만 따라가는 튼튼 어린이. 태권도에서 아까 주먹을 했지? 이번에는 발차기를 해볼 건데 중간에 한 번 간주가 나와. 가사가 없는 간주가 흘러나올 텐데 이 타이밍에 발차기를 해줄 거야. 하나, 둘, 셋, 넷. 차고 쉬고 하나, 둘, 셋, 넷. 차고 쉬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보여줄게. 하나, 둘, 셋, 넷. 차고 쉬고 하나, 둘, 셋, 넷. 차고 쉬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되실 거야. 예수님만 따라가는 튼튼 어린이. 자, 우리 거의 다 왔어. 이번이 진짜 마지막 동작인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튼튼 어린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린 아까 전에는 목을 돌렸다면 이번에는 손동작이 하나 추가가 돼. 자, 어떤 식으로 이제 보여줄게. 예수님만 따라가는 튼튼 어린이. 다시 한번 보여줄게. 예수님만 따라가는 튼튼 어린이. 그리고 마지막에 빠밤 점프를 꼭 해줬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우리 모든 동작이 끝이 났어.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 튼튼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진심으로 믿고 있어. 열심히 연습해서 잘할 수 있길 바래.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수고했어. 안녕. 말씀대로 이루어주실 거야. 예수님만 따라가는 튼튼 어린이. 콩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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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콩 콩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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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콩 두 팔을 높이 들고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몽스예요. 몽스구나. 나는 이경호 베드로 주교라고 해. 아, 그런데 주교가 뭐예요? 주교는 말이야, 교회를 하나되게는 직분이야. 우리 교회 안에 대성당도 있고 수원교회, 평택교회, 안중교회, 그리고 강하읍교회, 온수리교회 많은 교회가 있지. 그 모든 교회들이 저마다 다른 교회가 아니고 주교를 중심으로 하나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잘 전하도록 하는 직분이지. 아, 전에 엄마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도 좀 보세요. 뭘까요? 어, 정말 멋진 나무로구나. 그런데 왜 너는 나무를 등에 지고 다니니? 제가 가장 아끼는 건데 지금 아파요. 많이 아프니? 네. 우리 엄마도 제가 아플 때 항상 옆에 있어주거든요. 그렇구나. 몽수는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제가 항상 같이 놀아주었더니 새 입도 생겼어요. 오, 반짝반짝 정말 예쁜 나뭇잎이구나. 하나를 선물하면 두 개가 자라는 신기한 나무예요. 몽수는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네! 금년에 여름 장학기 주제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어, 모르는구나. 주제는 말이야, 이루어 주실 거예요 라는 주제야. 뭘 이루는데요? 구약 성서에 보면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해. 그런데 그냥 전해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그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일이야. 그리고 신약성서에 보면 마리아가 있지?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신가를 우리가 보게 될 거야. 아브라함과 마리아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꿈과 계획과 희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뤄가실 하나님의 꿈과 희망과 계획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두가 여름 성경학기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살피는 그런 아주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할아버지요? 네, 좋아요. 그래,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복을 나눠주시는지, 이루어가시는지를 함께 들어보자. 네, 슝. 신부님, 오늘은 누구 얘기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를 들어볼까? 옛날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가족들도 모두 함께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지금 사는 곳을 떠나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신부님, 하나님이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이사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집 주소를 알려주면서 거기로 이사가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잘 모르는 길을 떠나라고 하셨어. 예? 그러면 어디로 갈지를 모르면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하느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고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희망을 가진 거지. 신부님,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께 희망을 갖고 살아서 큰 민족이 될 거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가장 큰 어른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신부님,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게 복이에요? 복처럼 안 느껴지는구나. 우리 친구들은 무슨 복을 받고 싶어? 사랑이요. 사랑하는 마음이요.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것을 받는 게 상처럼 느껴지겠지만 하느님께서 주시는 진짜 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야. 생각해봐. 하느님을 섬기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모두가 가장 큰 믿음의 어른을 아브라함 할아버지라고 알고 있어. 정말 대단하지 않니?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도 고민이 많았어.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큰 민족의 조상이 되려면 일단 자기 자녀부터 있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 늘 너를 지켜주며 너에게 큰 상을 내리리라.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큰 민족이 되겠습니까? 하늘의 별을 세어보아라. 그만큼 너의 자녀가 많아질 것이다. 제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녀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아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늙고 남편도 많이 늙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 에이,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우리 엄마도 나이 많아서 동생 안 낳으신대요. 성경에는 우리 생각에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하게 된 일이 아주 많아. 그중 하나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아이를 낳은 일이지.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여성들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성들이 홀로 살 수가 없어서 남편이나 아들이 있어야만 했어. 맞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대요. 사라도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함께 하느님을 아주 많이 사랑한 사람이야.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낯선 길을 떠나자고 했을 때 엄청 말리지 않았을까? 하느님은 하느님께 희망을 둔 사라를 위해서도 자녀를 주셨어. 그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큰 복이기도 했지만 사라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일이기도 했단다. 하느님은 정말 못하시는 일이 없나 봐요. 물론이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 우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들은 엄청난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저도 하느님만 믿고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갈래요.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네. 누구세요? 여기가 마리아네 맞죠? 네, 제가 마리아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반가워요, 마리아. 등에 날개가 있네요? 혹시 천사세요? 그래요. 제가 바로 그 유명한 천사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천사님이요? 네, 아주 유명한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노래 한 곡 할게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주님의 은통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어? 축하합니다. 어? 뭘 축하한다는 거지? 뭐야? 너희 알고 있어? 축하합니다, 마리아. 당신은 아이를 낳게 될 거예요. 네? 제가 아이를 낳게 된다고요? 네, 그것도 바로 하느님의 아이랍니다.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밖에 없어요. 알고 있어요. 걱정 말아요, 그대. 누구도 아닌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당신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 있죠? 네, 저희 이모님이요. 네,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아들을 낳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 너무 어린걸요? 의심하지 말아요.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네? 아버지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어떡해. 어떡해. 자, 마리아, 저를 따라서 숨 쉬어봐요. 어때요? 좀 차분해졌나요? 조금요. 마리아, 정말 놀랍겠다. 그쵸? 여러분이 만약 마리아라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우리 함께 마리아의 대답을 들어볼까요?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세요. 예수요? 뭐지? 뭐지? 나 모르겠어. 몰라. 마리아, 마리아 어디 가요? 자꾸 어디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지켜주실 거예요. 저 잠깐 시간 좀 가져도 될까요? 내가 설마 잘못 본 건가? 아니면 거짓말쟁이? 아닐 거야. 모르겠다, 모르겠어. 하느님,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하느님의 딸입니다. 하느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당신은 가장 멋진 엄마가 될 거예요. 천사님! 천사님! 우리 친구들 잘 들었나요? 마리아는 네! 하고 대답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느님께서 부르실 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